엊그제 저는 부동산 등에서 저희들이 부족했던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정책 대안으로 내집 마련 국가 책임제와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 보증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1인 가구용 소형 주택 공급 확대로 청년 세대의 주거 고민을 덜어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는 처절하게 성찰하면서 정책 대안은 당정이 협의해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더라도 저희의 혁신 노력은 받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서울, 부산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앞으로 가게 할 것인지 뒤로 가게 할 것인지를 좌우할 것입니다. 새로 뽑히는 서울, 부산 시장 등의 임기는 1년입니다. 그 1년은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해야 하는 귀중한 기간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와 지방정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하나로 힘을 합쳐 회복과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어떤 수장을 뽑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